부부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부회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목요일의 엄마 이혜정 씨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부부 갈등들 요리조리 살펴보고 속 시원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목요일의 전문가 김숙희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명절이 두려운 부부예요. 아, 오늘 이거 내 얘기야 하고 격하게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코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을 고대하는 아이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마음은 벌써부터 묵직해지는 게 갑자기 가슴도 답답해지고 손목도 저리는 것 같고 왠지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없는, 안 쑤시는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이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명절이라는 게요. 네. 저는 왜 1년에 두 번이나 있냐고요. 그냥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렇잖아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안 보던 친척들이니까 네. 우선 만나면 반가워, 어서 와, 어서 와 할 때까지만 명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나면 남자들은 이리모컨 하나 들고 과일 깎아줘, 먹을 거줘, 그 다음에 또 조금씩 판을 하나 벌리죠.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이게 명절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나서 반갑지만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네. 훨씬 더 즐거운 명절을 보낼 텐데 왜 이렇게 주부들 어깨에만 짐을 지어놓는지 네. 저는 그거 오늘 좀 원통한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할 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정 선생님. 네. 사실 저는 근데 이 명절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시어머니한테 좀 죄송해져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이고 추석이고 항상 생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일을 끝내고 시댁에 가면 이미 어머님이 요리 다 해놓으시고 다 차려놓으시고 저는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는 게 고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실제로는 안 그런 엄마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요. 선생님. 아주 네. 특별한 케이스고요. 아니 네. 이런 동서 때문에 못 산다니까. 뭐 얄미우시죠? 시어머니는 그만두고. 그래서 오죽하면 네. 그 남편들한테는 명절이지만 우리 주부들한테는 멍절이라고 해요. 멍들었다고. 마음이 멍든다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멍절이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명절을 이제 전후해서 네. 이런 아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증후군들이 왜 생기냐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들이 떠올려보면 가슴 떨리고 부담스럽고 압박감이 오고 한숨부터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이런 네.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주부들이 답답하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김숙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예정 선생님이 한숨을 몇 번 해주시는지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네. 단어만 들어도 그렇죠. 뼈 아픈 기억이 떠오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돼요. 이제 네. 1년 달력을 받으면 올해 음력설은 언제야? 달력 받기 시작하는 게 음력설이니까. 그다음에 추석은 언제야?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시아버님 생신, 시어머니 생신, 뭐 제사가 있으면 제사 이렇게 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명절은 사실은요. 정말 어깨를 누르는 돌 같죠. 그러니까 명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럼요. 네. 김숙희 선생님은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명절 증후군 안 겪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저도 굉장히 명절 증후군을 겪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부부싸움을 요 시점에 많이 이제 한 부부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 뒤에 어머니들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서 전문가도 벗어날 수 없는 명절이라는 거. 그래서 네. 전문가 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나 절실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이제 둘째 며느리인데 네. 사실 이제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님이라든지 동서들이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면 이제 저는 설거지 주로 네. 이제 제가 이제 설거지 담당이고. 더 힘들어. 아, 그런데 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게 네. 그래도 양쪽에서 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그 허드렛 일을 조금 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근데 김숙희 선생님은 일 잘하는 동서들, 그러니까 워낙 마음을 넓게 쓰셔서 일 잘하는 동서들이 있어서 좋다 하시지만 일 잘하는 동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저희 집 동서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제 동서하고 13살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 동서는 일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네. 그냥 의뢰의 제가 해오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며느리로 오랜 시간을 살았으니까 제 손에 익숙한 일을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거고 동서는 모든 게 낯설죠. 근데 네. 이제 그건 조금 돌아보면 네. 동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그게 부담이었고 스트레스였겠구나를 생각을 네.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동안은 아후 저렇게도 못하는 게 왜 와서 뭐 하여튼 이걸 말로 못하는 거죠. 저는 동서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 지지라고 네. 시켜놓으면 네. 세상에 저는 후다닥닥닥닥 썰어서 이제 채반에 딱 넣고 소금 딱 뿌려서 얼마나 예쁘게 순서가 하셨겠어요. 있죠. 네. 일이라는 게 일머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해놓으면 하세월이에요. 강물이 모아서 한강물이 되고 바다로 갈 때까지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서로가 서로 네. 참 힘이 들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 네. 그 동생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 사람이 자기 입장에 생각만 했구나. 아, 예. 아이, 그래도 별로 이쁘진 않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하나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또 그동안 얽혀있던 매듭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여자들만, 주부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명절 증후군을 많이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김숙기 선생님한테 또 이런 명절 증후군으로 상담을 신청해온 부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담 사례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생각보다 가까운 나라인데요. 언니, 저 아싸야. 왔니?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애가 아팠어요. 아이고, 멀손으라고 고생했다. 아유,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저기 형님 좀 가서 도와줘야지. 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그 집에는 희한하게 명절 전날에는